He's my one of the best friends. My name is 김현우. Yeah. 현우 Kim. 현우 Kim. I'm Jion Kim. We are Kim. We are heading to Naksan Park. Naksan Park is very, very popular place for tourism. 여러분, 따라오세요. Let's go. CF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낙산공원으로 오세요. 얘도 이런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성들이? 그죠, 알죠. 뭐죠? 이게? 옛날 조선시대. 예, 맞습니다. 권율 장군이 현주대첩을 한 곳이. 권율 장군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역사들이 좀 짧아서. 그 외국인들이 냄새가 많이 나서 죽었다는데요? 행주에서. 행주를 빨아서 이렇게 던지면 냄새가 나서 죽는다. 행주대첩. 이 구멍이요? 네. 무슨 구멍이죠, 이게? 바로 여기다 행주 던진 겁니다. 아, 네. 행주. 왜냐면 여기다 던지면은 네. 총에 맞을 수도 있으니까 아. 여기다 행주를 던져서 이제 냄새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 행주로 외놈들을 무찔렀다면 이겼을 거예요, 아마 전쟁에서.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죠. 영어 공부하시는 이유가 뭐죠? 저는 항상 옛날부터 영어를 쓰시는 분들과 원활한 소통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배워보고 싶고. 예를 들어서 필리핀 사람들이 저희 팔로워가 많거든요. 아~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를 하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근데 필리핀 사람들 중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과도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은 네네. 제가 이제 알려주시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분들께 저도 이제 배울 수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네. 같이 이제 함께 서로 배우면서 같이 해요. 그렇죠. 끝인가요? 유튜브 망했는데요? 인터뷰가 아니라 그냥 거의 그냥 뭐 조사하는 것 같은데. 와, 조사하시는 것 같은데. 필리핀 가보셨나요? 아니요, 필리핀 가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 필리핀으로 유학을 갈 뻔한 적 있는데. 아, 진짜? 예. 그 당시 제가 중학교 때는 필리핀으로 유학 가는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쪽에서도 한국 사람도 많았고. 영어 공부하러 가라는 얘기. 그죠, 영어 공부하러 가는 거니까. 거기 되게 살기 좋은 동네예요, 필리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데 다들 이렇게 시간 내셔서 네. 낙산공원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한번 바람을 쐬시는 건 어떤가요? 싫다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바쁘시다는데요? 어떻게 한국까지 옵니까 지금? 필리핀이 얼마나 먼데? 여러분 그냥 제 거 유튜브 보세요. 한국 오시지 마시고 귀찮으시니까. 네, 여기가 이화동 벽화마을인데 그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관광지 중에 하나죠.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반드시 여자랑 와야 하는 그런 동네인데 남자 새끼랑 왔네요. 여기 자세히 제일 유명한 게 여기 뭐냐면 이런 집들에 있는 이런 그림들입니다. 이런 아트들, 아티스트들이 많아요. 해줘, 쉐이키, 쉐이키. 당장 투어. 여기가 분위기는 좋아. 근데 음식은 맛없어. 내가 외국인 7명 데리고 가서 먹었거든? 애들 다 맛없대. 광장시장에서 정말 맛있는 거는 꽈배기가 있는데 진짜 더럽게 맛있습니다. 잘라보십시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요. 먹어보시면 압니다. 이 꽈배기의 원료, 한국 꽈배기의 원료입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뜨겁습니다. 엄청 뜨거울 것 같아요. 먹어봐. 지금 몇 킬로 걸었죠 우리가 오늘? 저희 오늘 걸은 것만 하면은 약 2만 보 정도 좀 넘게 걸었습니다. 2만 보요? 한국 문화에 안 좋은 어떤 거죠? 퇴근을 안 시키죠. 시간이 8시가 넘었는데 지금 8시가 넘었는데 회사가 지금 불이 다 켜져 있죠?
한국 정부에서는 몇 시까지죠? 52시간이죠. 주 52시간인데 지금 퇴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 잘 지키는. 아, 오, 여기는 진짜 불이 다 꺼져 있네요. 지금 저희가 걸어온 루트가요. 해와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와 이제 낙산공원을 지나서 동대문을 지나쳤고요. 동대문에서 이제 종로 5가, 좋다. 종로 3가 잘한다 잘한다 종각 와서요 마지막으로 명동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명동 가서 마지막 다리 한번 부셔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안전뱅이로 살려고 합니다. 네, 가보도록 하죠. 예. 아, 한국문화 두 번째, 사람들은 카페를 좋아한다. 카페를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하다가 이제 힘든 지친 자기 그 스트레스를 카페에서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에 아 카페를 찾게 되는 거고. 하긴 뭐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보세요, 다 불이 켜져 있잖아. 지금 명동 왔는데 명동에 아무것도 없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길거리 상점들이 아무것도 없네. 그 정도로 심각하구나. 얘네도 다 타격 입었겠네. 엄청 심각하지 지금. 방학이 아예 없으니까. 진짜 다 닫았어. 종로 상점 지금 8시밖에 안 됐는데 다 닫혀있네. 사람이 없어가지고. 진짜 종로에 사람이 없는 거 처음이다. 이렇게 집 떠난 지 12시간째. 마무리 인사해 이제. 네, 오늘 해와부터 시작해가지고 명동까지 정말 다리가 부서질 것 같지만 걷는 것도 참 시원하고 기분 전환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상쾌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편집할지 걱정이네요. 다 버려야겠어요. 안녕, 여러분.